이분들을 우유 커플이라고 부른대요. 너무 화사해서요. 저도 한 우유 하잖아요. 본격 칼슘 보충 라디오 김보라 김우석 씨와 함께 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웬디의 영스위트 2부 시작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녁 시간인데 아주 두 분이 또 오셔가지고 또 환해진 것 같네요. 지금 보는 라디오로 또 이렇게 또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되게 빛이 조명도 있긴 하지만 조명뿐만 아니라 자리가 더 화사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이 나이대가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94년생이고 저는 95년생입니다. 95년생이시고 제가 96년생. 이게 진짜 한 살 한 살 차이. 네. 네. 다 비슷하군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아이, 두 분이 작품을 함께 하셨더라고요. 시네마 천국 새 주말 드라마 핀란드 파파 작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각자 가족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한 카페에 모여서 서로 치유를 하고 또 그 속에서 성장을 하는 약간 힐링 스토리입니다. 이 카페 구성원들이 가짜 가족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던데 어떤 사연들이 있는 건지 방금 말씀하신 건 상처들이 네네네. 다 있어서 네. 있는 네. 분들이 다 모여서 가짜 맞습니다. 가족이 만들어진 거고 네. 굉장히 따뜻한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따뜻한 작품을 하면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연기하는 배우분들도 힐링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촬영을 하면서 저희가 좀 되게 지나칠 법한 이야기들이라든지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공감 갈 수 있는 대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찍으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사를 치면서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떠세요? 저는 방금 보라 씨가 말한 것도 힐링이 되긴 했는데 네. 그런 거 말고도 좀 부산에서 한 달 동안 촬영을 했어가지고 좀 내려가서 혼자 여행하는 기분도 들고 그런 것들에서 좀 힐링을 얻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았겠네요. 그렇죠. 좀 약간 쉬는 시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6부작 드라마고 4월 29일 토요일에 첫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와. 네. 우리 나유주님께서 94년생 웬디가 대장이네요 라고 대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한 달 차이밖에 별로 안 나고요. 네. 또 우리 조현봉님께서 전 94학번이라고 이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그러니까요. 네. 어제 두 분은 좀 촬영하면서 많이 친해지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되게 그냥 편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그러니까요.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맞아요. 그리고 극 중에서 이제 친구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장난치면서 친해질 수밖에 없던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라 씨가 아무래도 한 살 많은데 먼저 편하게 그냥 친구 하자고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이 들어와서 계속 초반에 앉아 계셨잖아요. 성격이 되게 털털하시고 편하게 해주시는 성격 같으세요. 그래서 처음 약간 낯을 가리는 분이더라도 약간 잘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최수연님께서 핀란드 파파 제목도 너무 힐링이에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제목 자체도 진짜 힐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궁금하기도 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이 각자 역할도 궁금합니다.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맡은 역할은요. 저 보라 씨는 네 제가 할머니가 저는 이제 부모님을
일찍이 이제 떠나고 할머니랑 단 둘이 살아가다가 네. 할머니가 또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큰 빈자리를 느끼면서 혼자 굉장히 좀 공허하게 지내요.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핀란드 카파라는 파파라는 카페에 알바를 하게 됨으로써 거기 안에서 만나는 이제 식구들, 가짜 가족들을 만나면서 점점씩 이제 깨닫게 되고 또 홀로 서기를 시작하게 되는 굉장히 성장통을 앓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우리 우석 씨는? 저가 맡은 이제 우연이라는 역할은요. 네. 유리의 이제 사라진 첫사랑 역을 연기를 했는데 네. 아픔이 있는데도 약간 그런 것들을 숨길 줄 알고 좀 그런 좀 이겨낼 줄 아는 그런 좀 외유 내강형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황석전 선배님도 나오시고 그리고 선배님이 굉장히 감초 역할 이라고 해야 되나?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해주시고 그런 유리의 흔들리는 부분을 같은 이제 여성으로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네, 엄마 역할을 해주시는 시고요. 또 이제 우석 씨가 또 설명을 또 누구 나오시는지 또 한 명 한 명이요? 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야 되나? 되게 다양한 매력을 가진 우리 선배님들이 나오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 우리 보라 씨는 극중 인물이 할머니와 관계가 돈독해서 그 부분을 보고 출연을 결정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실제로도 할머니와 굉장히 사이가 가깝기도 하고 저는 오늘도 이제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본을 보면서 저는 우선은 안 해봤던 역할인 것도 맞고 그런데 거기서 할머니와의 관계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해서 이것 또한 나한테 좋은 계기가 되겠다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또 할머니가 또 들으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할머니? 안 그래도 오늘 이 이유를? 아, 이유는 모르시는데 이제 오늘 라디오 꼭 들으시면 할머니, 듣고 계신가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처음 알게 아시겠네요. 네, 아마 그렇습니다. 감동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부끄러움이 많으시구나 우리 보라 씨가. 보라 씨 할머니도 혹시 밥을 많이 주시는지 보통 약간 할머니 집에 가면은 아유 왜 이렇게 말랐어 밥 좀 더 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안 그래도 이제 그 전주에는 또 할머니가 친한 친구분이 대구에 살고 계셔가지고 대구를 갔다 왔는데 정말 밥을 이렇게 한 공기 가득 고봉밥 이렇게. 맞아요. 한 공기 가득 주시고 반찬도 정말 풍성하게 맞아요. 해주시고 많이 주십니다. 아니 우리 또 우석 씨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또 궁금합니다. 할머니가 밥 많이 주니까 갈 때마다 당연히 있죠. 갈 때마다 대한민국 손자 손녀라면 누구나 있을 것 같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가 아, 좀 살 좀 빼야겠다. 그때 진짜 심각한 거라고 그 정도로 뭔지 아시죠? 그쵸. 항상 맞아, 이렇게 챙겨주다가 네. 이제 아, 좀 이제 좀 통통한 것 같은데 이러면 그때 심각한 거라고 할 정도로 네.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석 씨는 첫사랑 역인데 배우분들이 첫사랑 역할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오라고 얘기하시니까 보니까 아니었나 아니요, 보네요. 아니요, 아니요. 어떠셨나요? 모두 네, 다 어렵긴 했는데 네. 뭔가 첫사랑이라는 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사랑에 되게 잘 알고 첫사랑이 돼야겠다라고 행하는 행동들보다는 네. 그 순수함과 때묻지 않은 그런 자연스러운 행동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좀 대본대로 좀 편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처럼. 최대한 그거에 집중을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다. 아니요. 어려웠습니다. 장난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순수하고 깨끗하게 표현하려고 대본대로 좀 집중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보라, 김숙 씨에게 궁금한 질문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우리 보라 배우님의 신청곡인 FX의 종이 심장. 네, 보라 씨의 신청곡이었죠. FX의 종이 심장 듣고 왔습니다. 문자가 하나 와 있는데요. 신은주님, 두 분 연기하면서 놀라셨던 거나 아님 이건 정말 잘 맞는다 하는 점이 있었다면 이라고 오셨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이건 정말 잘 맞는다 하는 네. 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네. 저희가 막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그냥 네. 중간중간 살짝살짝 뭐 장난치는 정도였는데 그런 점들이 잘 맞지 않았나요? 서로 그냥 하고 싶은 말 할 때 그냥 슬쩍 말하고 뭔가 그 성격을 네. 파악하기가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편했던. 네, 그게 잘 다가가기가 약간 쉽게 해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맞아요. 되게 제가 정말 저 친구들이랑 성격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같이 지내는 게 좀 편했었어요. 되게 편했어가지고 그런 점이 잘 맞는다. 좋은 친구들이네요. 아 본인이 좋은 사람.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성격도 되게 잘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 봤을 때 약간 느낌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들이 서로 잘 맞아서 연기하는 데에도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또 촬영장 분위기도 되게 궁금한데요. 실제로도 되게 가족 같았을 것 같고 네, 어떠셨나요? 저는 우선 이제 모든 장면에 거의 다 등장을 해서 이제 우석 배우님 말고도 다른 배우님들하고 항상 호흡을 네. 했는데 저희 배우분들끼리 진짜 그냥 뭐 가족 같은 것보다는 사실 저희가 몇 번 촬영을 했던 사람들처럼 굉장히 편안한 상태, 네, 편하고 굉장히 그냥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오그라드는 장면들도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요즘 오그라든다 했던 장면들도 몇 개 있었는데 그런 것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지나가고 참 좋았습니다. 그럼 우리 또 우석 씨는 또 어떠셨나요? 이제 할머니랑 이제 용준이란 친구랑 촬영을 주로 했었는데 집에서 밥 먹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뭔가 촬영을 하면서 촬영이지만 좀 가족의 정도 느낄 수 있었고 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보는 네,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촬영하면서 또 많은 걸 또 느낄 수 있고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었겠네요. 네.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촬영지가 부산이었다고 하던데 끝나면 배우들끼리 막 같이 밥도 국밥도 같이 먹고 맛집도 다니셨다고 써져 있거든요. 그랬나요? 저희는 안 그랬지만 이제 카페 안에 식구들끼리는 네. 촬영 끝나고 그 근처가 또 크게 시장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이제 너무 좋았겠다. 국밥도 먹고 하면서 부산에 또 맛집들이 많으니까 안 가셨나요? 저 못 갔습니다. 아, 못 가셨나요? 그냥 부산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힐링이 되셨던. 아, 네, 그렇죠. 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석 씨는 또 다른 스케줄도 있었어가지고. 바쁘셔서 왔다 갔다 하셨구나. 네. 아니, 뭐 회를 많이 드셨다는 요 제보가 또 들어왔는데 회를 드신 분은 어떤 배우님이실까요? 저인데요. 아니 방금 아무것도 안 드신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네 어떻게 된 거죠? 네 회를 원래 좋아하는데 아 회 맛있죠. 근데 이제 서울에서 먹을 수 있는 회 말고 부산에서 거기서만 좀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회를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민물 고기 중에 좀 디스토마 걱정이 없는 양식 향어가 먹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마침 또 근데 좀 혼자 매일 자주 가서 나가서 먹기엔 좀 그렇고 그쵸. 배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시켜서 좀 아 배달로 네 자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배달시켜도 다 맛있었을 것 같아요. 네 다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도 아예 안 드신 건 아니어서 마음이 좀 놓이네요. 네. 부산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아 그래도 드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계속해서 궁금한 점들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들이 와 있는데요. 2841님, 바닷가에서 촬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밤바다는 많이 보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숙소 앞이 마침 바다여서가지고 그냥 커튼만 치면은 바로 바다가 보여서 항상 촬영 끝나고 와서 이렇게 밤바다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촬영이면은 좀 일찍 일어나서 배 지나다니는 거 보고 아 너무 좋으셨겠다. 좋았습니다. 전 정말 좋았어요. 바다 보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네. 아. 또 우석 씨는 또 어떠셨어요? 저도 같은 숙소 아닌가요? 그랬어요? 자갈치 쪽? 아닙니다. 아 다른 숙소여서 자갈치 어디? 쪽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 바다 있는? 전 아니었습니다. 어 진짜요? 전 영도 쪽이었어요. 영도? 어. 아 이거 그래서 밤바다를 많이 보셨는지. 아 네. 아, 아, 이 네. 질문은 밤바다를 많이 보셨나요? 숙소가 네. 어디였나요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갈치 쪽이었는지 용도인지가 아, 아니고 네. 밤바다 많이 보셨나요? 저도 이제 숙소가 네. 징그럽게도 네. 같은 바닷가 근처였나 봐요. 아. 저도 커튼을 열면 바닷가가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바닷가를 그래서 두 분 다 같은 장소는 아니었지만 밤바다를 많이 보았다 네, 라고 맞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2841님이 원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보라, 김석 씨의 궁금한 질문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김우석 씨의 Done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Breaking down, 문에서 새벽까지 fly, fly, fly.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3부가 시작됐습니다. 힐링 드라마 핀란드 팝파의 두 배우 김보라, 김우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주제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두 분이 함께한 드라마가 따뜻하고 힐링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 문자를 받아볼까 합니다. 요즘 나의 힐링. 나에게 힐링을 주는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취미, 뭐 음식 다 좋습니다. 퇴근길에 반려견이 반겨줄 때 가장 힐링됩니다. 등등 요즘 나의 힐링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두 분은 요즘 어떨 때 힐링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정말 조카들. 조카들 볼 때 정말 힐링이 되고요. 몇 살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5살과 3살입니다. 어머! 애기네요 완전. 근데 정말 그 순수함이 항상 저한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서도. 네. 네? 5살, 3살. 아니요. 아, 그래요? 아닙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아, 두 분 알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되게 찐친처럼. 약간 티격태격이게. 조카들 보면 굉장히 힐링이 네. 되고, 그게 아니면 이제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커피 마시면서 대화 나누는 거. 아, 그것도 정말 좋죠. 네. 또 우리 우석 씨는요? 저는 아무래도 반려견이 두 마리가 있다 보니까 집에 가서 좀 반겨주는 이들이 있다는 게 조금 항상 힐링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집 갔는데 바로 기다리고 있거나 맞아. 오기 전부터 네. 소리 듣고서 막 달려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좋아요. 지쳤을 때 들어갔을 때 막 바로 힘 충전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권미선님께서 오늘 화보 뜬 거 봤는데 커플샷 보기만 해도 심쿵이던데 화보 찍을 때 에피소드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커플 화보를 이제 찍는데 네. 서로 뭔가 처음 찍어보셨죠? 저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찍은 것 같아요. 처음. 저도 처음이라. 아, 두 분 다 처음. 커플 화보는 네. 처음이라. 아니 되게 처음 찍어보셨죠? 할 때 본인은 아닌가. 아니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겠게. 선배님이시니까 찍어봤나 해가지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두 분 다 처음이셨군요. 네, 그거 찍을 때 되게 낯간지러워서. 맞아요. 뭐 손잡고 이런 씬이 있었는데. 근데 결과물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깍지 하나 한번 껴보자 해가지고. 걸걸하게.
했는데 아, 얼굴이 굉장히 산뜻하게 나와서 어 그러니까 결과물이 되게 좋았나 봐요. 많은 네. 분들이 어유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또 우리 7195님 내일 시험인데 응원해 주실 수 있나요? 4월 29일 첫 방송 핀란드 파파도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두 분이 응원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우석 씨가 먼저 어 네 어 내일 시험이신데 뭐 사실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보면 좋잖아요. 네, 네.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또? 저도 굉장히 동감이고요. 그리고 내일 시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들으셔도 돼. 아무튼 부담 갖지 말고 시험 보시면 아주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테고 또 지금 라디오 두 분이 방송하시는 게 거의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 이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아 가시면은 좋은 결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또 1905님 저는 편의점에서 과자나 간편 음식 이런 거 보면 힐링돼요. 이상한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이게 이상한 건 아니죠. 뭐 자신이 힐링을 얻는 데 있어서 이상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도 간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도. 입장에서 바라만 봐도 맛이 알죠? 알죠. 저희는 이제 맛을 아니까 아는 맛이 제일 네. 맞아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더 그냥 저건 나중에 먹어야지 하면서 맞아요. 힐링. 맞아요. 맞아요. 보는 것만으로 기분 좋아지네. 맞아요. 아, 우석 씨는 소식자라고 하던데 맞나요? 소식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살이 잘 안 쪄서 그래서 조금 제일 부러운 거다 들리는 것 같아요. 제일 부럽네요. 네, 부러운데. 또 정연우님께서 요즘 저희 힐링은 산책하는 거예요. 집 근처에 행궁동이 있어서 조명도 잘 돼 있고 느낌도 있어서 날씨가 딱 산책하기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산책 너무 좋죠. 네, 혹시 산책 좋아하시나요 두 분?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이제 정연우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딱 선선하니 맞아요. 밤에 저녁 덥지도 않고 맞아요. 산책하기 좋아서. 네. 딱 너무 좋죠. 그래서 생각도 날려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 정리가 될 수도 있고 딱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요즘 나의 힐링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우리 우석 씨의 살며시 봄이 오면 이 맘의 끝은 부디 함께 해요 이 밤 살며시 우석 씨의 살며시 봄이 오면 듣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요즘 나의 힐링 문자 만나볼까요? 우리 정은정 님께서 우석의 얼굴이 힐링이다! 라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에 이어서 얼굴까지 힐링이다!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9616님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요즘 길에 핀 예쁜 꽃들을 보며 힐링하고 있어요. 이름들은 잘 모르지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거 진짜 인정. 저도 그냥 꽃다발 같은 거 선물 받아도 꽃이 너무 예쁘니까 막 힐링 되잖아요. 근데 요새 길 가다 보면은 꽃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요새는 어플 이런 핸드폰으로도 사진 찍으면은 맞아요. 꽃이 어떤 꽃인지 나오잖아요. 꽃 검색이 돼요. 진짜요? 네. 그래서 어떤 꽃인지 떠요.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런 꽃 검색을 하면은 아 이게 이런 꽃이구나 하면서 알아가고 아 내가 이런 꽃을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또 배워갈 수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신기하다. 네. 우리 9472님 문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잠깐 우석 씨 한 번만 다시 읽어주세요. 네, 네. 9472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라 초등학교 친구 예진입니다. 중학생 때 슈키라 이후로 라디오 듣는 건 처음인데 퇴근하고 친구가 출연하는 라디오 들으니까 재밌네요. 보라도 우석 배우님도 웬디님의 영 스트리트도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친구 맞나요? 저 거짓말 안 하고 저 이제 흔히들 인생 친구라고 하잖아요. 저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딱 3명이 있어요. 네.
예진, 정영, 승용이라고 있는데 네. 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어머! 저희가 11살 때부터 친구예요. 어머! 초중고도 다 같이 나오고. 우와! 아니 그럼 나머지 두 분은 왜 안 보내주고 계시죠? 친구들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아 예진 씨 빼고. 네. 예진 씨가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네요. 정말요. 챙겨 먹는 건가요? 네. 친구 계신 거예요. 아, 친구 감동이다. 어 진짜 감동이다. 이런 거 받았다 힘날 것 같아요. 정말요. 어떻게 예진 씨한테 이렇게 문자 이렇게 아. 메시지 음성 메시지라도 고맙다. 끝인가요? 네. 아, 고맙다. 나머지는 만나서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네. 또 우리 2909님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저의 힐링은 우리 2909님 저의 힐링은 우리 반려묘 머니예요. 히히. 일이 힘들고 지칠 때 머니만 보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너무 예뻐 죽겠어요. 푸른 눈의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힐링 그 자체입니다. 아~ 이름이 너무 좋네요. 머니. 머니. 아니 지금 그걸로. 아, 집에 들어오면 뭔가... 이제. 머니야 네, 머니, 머니. 들어왔다, 아 우리 머니 그러니까 더 뭔가 복이 들어올 네, 것만 약간, 같고 하지만 우리 머니도 집에 큰 복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또 키우고 계시니까 네. 얼마나 힐링인지 또 아실 것 같아요. 너무 공감하고 그렇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9638님 문자 하나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요즘 도시락을 싸다니는데 같이 먹는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줄 때가 너무 힐링돼요. 오 이렇게 되면 도시락을 좀 양을 많이 좀 해서 다니실 것 같은데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너무 맛있다 손질이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다음번에 더 내가 힘들어도 더 많이 만들 것 같고 네. 또 우리 6494님 저 요즘 운동해요. 방송 댄스 배우는데 너무 신나요. 열심히 해서 우성님 거랑 레드벨벳님 거 춤 커버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운동 을 이제 방송 댄스로 하는 거잖아요. 은근 이게 진짜 힘들죠. 힘들고 땀이 정말 많이 나죠. 네. 두 분 혹시 하시는 운동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PT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필라테스도 했다가 지금은 네. PT를 하고 있는데 네. 되게 TMI인데 제가 네. 지난달에 사실 방송 댄스를 한 달 동안 배웠었어요. 우와! 진짜요? 뉴진스 분들 OMG 배웠었어요. 어마!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왜 잘 안 될까요? 그래도 이 춤 어느 구간이라도 좀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자신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에이 그래가지고 배우면서 안 되겠다 이거 한 달치가 아니라 이거 한 세 달 배워야 되는 것을 괜히 한 달만 끊었나 해가지고 초반에는 배우는 속도도 좀 느리고 하지만 계속 배우다 보면은 금방금방 또 캐치하시고 나중에 두 달 더 해보시죠. 오 옆에 우리 우석 씨가 선배님이 이제 조언을 해주셨네. 네, 그러니까요.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두 달 더 해보시면은 네, 완벽하게 네. 또 하실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또 우리 0930님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0930님 작년부터 조리에 푹 빠져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딴 후 중식 기능사를 따고 양식 필기 시험. 필기 합격하고 실기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 힐링돼요. 성취감도 있고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도 안 될 만큼 힐링이에요. 너무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요리사신데? 네. 그러니까 이게 외워야 하는 용어 같은 것도 정말 많고 처음 들어보는 용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실기도 이 단계들도 정말 많고 어렵더라고요. 네, 되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리도 배울 수 있고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2090님. 네. 짝사랑이 마냥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말도 못 걸어본 거래처 직원이지만 생각만으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조만간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영스로 버텨봐야죠. 아, 짝사랑. 아, 하지만 이 생각을 하면서 아, 약간 두근거림도 있고 좋아한다는 감정만으로도 되게 좋지 않나. 그리고 네. 이제 좀 기대라는 것도 맞아요. 하게 되면서 기대 속에서도 좀 그런 설렘? 네. 그런 설렘도 있고. 네. 네. 이번 드라마에서 두 분의 러브라인도 어떻게 좀 궁금합니다. 이 첫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도 살짝 아기자기하게 조금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만으로 힐링이 됐다가 조만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나오고.
기대를 해봐도 되는 부분이겠죠. 네. 또 우리 박수진님, 저희 힐링은 드라마 보는 거예요. 딱 그 새벽에 나 혼자만의 시간일 때 드라마 정주행하면서 힐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두 분도 되게 공감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또 작품을 많이 하면은 또 그만큼 또 많은 작품들을 봐야 하고 많이 챙겨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사실 막 이렇게 꼬박꼬박 챙겨보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냥 오늘은 뭔가 영화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영화를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이거 보고 하루 종일 정말 집에서 날 잡고 계속, 네. 하루 종일 안 나와 그냥 약속 다 취소하고 영화만 볼 때가 있어요. 그럼 나를 날 잡고 그냥 잡는 것보다 눈 뜨자마자 영화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 자기 직전까지 하루 종일 봐요. 우석 씨는 또 어떠세요? 저도 영화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애니메이션도 좋아해서 약간 그냥 저도 날 잡고 좀 몰아서 보는 것 같아요. 영화들은 좋았던 거 요즘 너무 많이 봐서 영화를 이제 많이 찾아볼 게 딱히 없다 싶어요. 정도로 많이 봐서 그 정도로 많이 보시는구나.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좋았던 영화 가끔씩 다시 꺼내보고 또 보고 네, 또 보고 보면서, 또 네. 보면 그때 또 오는 느낌이 또 다르니까 맞아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힐링 만나봤고요. 질문도 계속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복경님, 서로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배역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어울릴 것만 같은 그런 워낙 잘하시니까 뭐래도 잘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또 훈훈하게 가시는군요. 저는 근데 진짜 감이 잘 안 오는데 딱 추천하고 싶은 뭐 고정된 배역은 없지만 그냥 꾸준히 다양한 배역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촬영 끝나고도 우석 배우님한테 노래도 좋지만 연기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계속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되나? 다른 이 친구가 이제 다른 연기를 하고 있는 우석님의 모습이 자꾸 궁금하고 기대가 돼서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선배님 아주 천사시네요, 그냥. 감사합니다. 입금 어디로 하면 되죠? 카카오로. 카카오페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스타라님께서는 우성님은 예전에 바리스타가 또 다른 꿈이었다고 했는데 이번 촬영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보셨나요? 라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약간 스포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우리 또 보라 배우님의 신청곡인 Easy Life의 Fortune Cookie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두 분 어떠셨나요? 사실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딱 나왔는데 좋은 분들과 수다를 떠는 그런 되게 편안한 기분? 네. 였습니다. 네. 정말 헛소리도 했을 텐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핀란드 파파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을 하니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뭐 이제 선배님들이 잘 이끌어 주셔서 네, 편하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로 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발요. 그 이제 드라마 안에 방금 보라 배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 토요일 날 네. 네, 방영이 되니까요. 꼭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두 분 오늘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되게 편하게 수다 떨고 얘기를 나누다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 마음이 편한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4월 29일 6부작 드라마 우리 핀란드 파파가 첫 방송이 됩니다. 많이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박나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뉴진스의 OMG 듣고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it's about you, baby. Only yo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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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내가 힘들 때, 울 것 같을 때, 기운도 이제 나지 않을 때. It's you. 날 걱정하니, it's you. 나를 깨하니, 말은 해도 돼. But what do you say? At all, at all, at all.